넷째로 글로벌 완성차들의 생존을 건 레이싱이 시작됐다. 생산병 주세요. 네, 탄소 10.6g입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요. 탄소 21g 나왔습니다. 나 오늘 라떼 한 잔 당기네. 340g짜리 탄소 한 잔이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생존의 레이싱이 시작됐다. 탄소와의 전쟁. 생사의 갈림길에선 글로벌 완성차이자 눈앞의 이익인가 변화와 혁신인가.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생존 경쟁의 시작. ESG를 둘러싼 트렌드가 궁금하다면 5분 순삭 이알트. 최근 세계 주요국에서는 탄소 제로를 위해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들도 너나 없이 탄소 빌런으로 꼽히는 내연기관 자동차 전면 판매 금지를 앞당기는 추세죠. 바로 자동차가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9년 유럽 대륙은 세계 최초로 2050년 넷제로를 선언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보유한 나라들은 2050년을 기점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탄소 중립, 탄소 제로, 넷제로 부르는 이름도 가지가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더라도 큰 의미는 같습니다.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하는 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도록 만들어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세대 안에 반드시 맞이하게 될 넷제로. 내연기관 판매금지 시대를 앞두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사활을 건 친환경 레이싱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레이싱 제1라운드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그 답은 탄소 배출권으로 돈을 벌었는지 돈을 잃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탄소 배출권은 각 기업이 UN으로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받아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령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서 정해진 양의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죠. 기업은 할당된 탄소 배출량을 초과한다면 벌금을 내야 하죠. 탄소 배출권은 기업의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돈을 잡아먹을 수도, 돈을 벌기도 할 수 있는 애증의 존재가 된 것이죠. 지난해 폭스바겐은 작년 EU 배출 기준치를 초과해 1억 유로의 벌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할당된 탄소 배출량이 한참 남아 이를 내연기관 완성차 기업들에 판매해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테슬라의 판매 순이익이 7억 2,100만 달러였던 것에 반해 탄소 배출권으로 받은 금액은 무려 2배에 달하는 16억 달러였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적자를 기록할 뻔한 테슬라는 탄소 배출권으로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죠. 탄소 배출량으로 거래가 아닌 동맹을 맺는 방법도 있습니다. 풀링 협약이 대표적인데요. 탄소 배출에 열세한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친환경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약을 맺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의 이산화탄소 총량은 낮추고 탄소 배출 벌금 폭탄은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개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풀링 협약을 통해 하나의 차량 제조사로 탄소 배출량이 집계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부품 공급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위축된 와중에도 2020년 전기차 판매량은 약 300만 대로 전년 대비 41%나 증가했습니다. 미래 자동차 업계에 패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친환경 차량 출시를 앞다퉈 진행 중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2025년까지 생산 단계의 탄소 배출량을 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 세계 공장 중 11곳은 친환경 전기로 가동하고 있고요. 전동화에만 350억 유로를 투자해서 2030년까지 전기차 70종 출시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폭스바겐이 완전한 전기차 기업으로 변신을 한다는 의미겠죠. 볼보는 2040년까지 완전한 기후중립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2025년까지 차량 한 대당 생산 공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양대 완성차 포드와 GM도 새로운 지속가능 경영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포드는 SK이노베이션과의 합작으로 배터리 직접 생산 예정을 밝혔는데 2025년까지 300억 달러라는 거대한 규모의 투자 계획입니다. GM은 수익의 98%를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에서 얻는 완성차 기업인데요. 2030년 폐기물 제로와 함께 2035년까지 출시되는 경량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도 제로로 만들고 이후 전기차만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 완성차 기업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2030년부터 전기차로 라인업을 변경하는 데 주력하며 내연기관의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올해 출시된 EV6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11종의 전기차 플라인업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글로벌 판매 405만 대 중 친환경차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 수소차 위주의 신차 개발 계획은 물론이고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완성차의 최대 쟁점은 친환경, 당연하게도 이 화두는 자동차 부품사로도 옮겨갔습니다.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부품 협력 업체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품 협력 업체에게 보다 상향된 평가 점수를 요구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수주 활동 및 입찰을 제한하는 강수를 두고 있죠. 한마디로 탄소 감축 기준에 못 맞추면 부품을 안 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볼보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을 자사 혹은 공급업체가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드 유럽은 탄소 국경세 극복을 위해 부품업체의 현지 생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의 ESG 관련 요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에 대한 부품업체의 대응 전략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 중인 만도 역시 이런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만도는 ESG에 관련한 고객 요구사항에 대해 내부 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물론 협력사와도 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객사의 요청에 최대한 부합하되 특정 요구사항에 대해선 고객사와 밀접한 소통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현지화에 대한 요구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친환경 기술력을 강조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ESG에 부응하는 제조환경 구축 등 ESG에 대한 과제는 완성차 시장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 시장에 새로운 경쟁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탄소 중립 시계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탄소를 지우려는 세계의 움직임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경쟁의 출발선에 나란히 설 수 있는 자격은 한 발 앞서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궁금하면 이알트!